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자녀님들, 6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1학년 과정,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8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참 그렇네요. 하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왔네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2학년 과정 때 뵙겠습니다. 네, 1학년 과정 마지막 문제까지 왔네. 자, 일단 풀겠습니다. 집합 A가 있는데 이제 1, 2, 3, 4, 5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F가 1대1 되는 1대 함수의 개수는 함수가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1대1 대응인데, A에서 A로에 간대요. 조건은 이제 1대1 대응이래요. 함수가 1대1 대응인데, F의 개수는 몇 개냐. 가조건을 볼게요. 가조건은 이제, 절대값 이제 F1-F2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2는 F1-F2가 이제 1이랄 수도 있는 거고 FA-F2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니까 F2가 F2보다 1이 클 수 있는 거고 F2가 F1보다 1이 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F1하고 F2가 1 차이라는 이렇게 할 필요 없었네. 그렇죠. 두 수의 차가 1이고, 이제 두 수의 차가, 누가 큰지 모르겠지만, 두 수의 차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냥 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F2가 F1, F1, F2, F1, F2. 5로 가야겠네. 또는, 이렇게 해서, 분류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F1이 1일 때 2란 얘기고, 2일 때 2란 얘기고, 요 파트를, 하란 얘기네. A가 2일, 1일 때 2, 2일 때 1인 경우, 2일 때 3, 3일 때 2인 경우, 다 분류해줘서 풀어야겠네. 3일 때 4, 4일 때 3인 경우, 4일 때 5, 5일 때 4인 경우에겠네. F1이 작을 때, F1이 클 때. F1이 작을 때, F1이 클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1, 2, 1, 2, 3, 3, 2, 3, 4, 3, 4, 이렇게 해야겠네. 그러면, 요럴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형태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개수. 일단, 오케이, 오케이. 느낌이 약간 왔어요. 자, 나라는 조건은, 나라는 조건은, F4 더하기 F5가, F4 더하기 F5가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아, 쟤네 너무 쉽게 나타냈어. 너무 쉽게. 이 조건이 있으면, 일일이 해봅시다, 그러면.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는데, 아이가 지금 요런 형태. 1하고 이렇게 예쁘게 봤을 때, 이렇게 봤어요. 또는 양이는 지그재그로 가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1, 2, 3, 4, 5인데, 1, 2, 3, 4, 5인데,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형태죠. 그럼 3, 4, 5 갖고 이제 매치를 시킬 거고, 3, 4, 5 갖고 이제 대응 매치를 시킬 거니까, 여기 개수만 구하면 형태 곱하기 2 되겠네. 그러면 양이가 지금 F4 더하기 F5가 6이니까, 어떤 거를 다, 3 더하기 4도 6보다 크거나 같고, 4 더하기 5도 6보다 크거나 같고, 3 더하기 5도 6보다 크거나 같네요. 어떤 걸 조합해도 다 6보다 크거나 같네. 그 말은, 어떤 걸 조합해도 야이는 이렇게 매치시켜도 된다는 얘기니까, 야이가 아무거나 다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네, 3이. 그러면 야이가 할 수 있는 게 3이,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야이가 갈 수 있는 그 다음 두 가지, 한 가지에서 여섯 가지 되겠네. 야이가 여섯 가지가 되겠네. 야이가 어디
어디든 가도 상관없으니까 3, 4, 5 어디를 가도 상관없죠. 왜냐면 나머지 두 개가 항상 이제 6보다 크나 같을 거니까 여기가 지금 세팅을 해야 돼요. 이렇게 6가지 아 이거 지금 똑같이 6가지 이렇게 되겠네. 12가지 나오겠네. 그러면 좋아요. 이건 됐고 밑에 거는 1, 2, 3, 4, 오케이. 1, 2, 3, 4, 5. 이거 뭐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긴 하기도 하는데 그림을 그려주면 실수가 덜겠네. 양이가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 양이는 또 지그재그로 가져가는 형태니까 1, 2, 3일 때 2가 2일 때 가져가는 형태니까 1, 4, 5로 이제 이렇게 내야겠네. 그러면 4, 5가 매치될 수 있는 게 4, 5가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있는 이제 4, 5하고 매치시켜줄 수 있는 게 F4 더하기 F5가 6보다 커서 같아야 될 거니까 1, 4는 안 될 거고 1, 5 4, 5하고 매치를 시켜줄 수 있는 게 2, 5, 4, 5 되겠죠. 그러니까 2, 1 이렇게 지금 정의역 2에서 2로 갈 건데 1하고 5, 1하고 4는 안 됐으니까 1하고 5, 4하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나이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 나이도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아니,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겠네. 나머지 건 볼 필요 없죠. 왜냐면 2, 5를 이제 꺼냈다는 얘기는 나머지 이제 3은 이제 무조건 4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4, 5를 뽑았다는 얘기는 3은 무조건 1로 가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두 가지에서 네 가지 되겠네. 양대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네 가지가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지금 이쪽 개수만 보았나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였네. 이쪽 개수는 그건 버릴 필요가 없었어. 그러면 3하고 4 죄송합니다. 빨리 봤어야 되는데 1, 2, 3, 4, 5 이렇게 되어있네. 1, 2, 3, 4, 5 이렇게 되어있네. 그러면 3하고 1하고 2가 얘를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 이렇게 됐을 거니까 또 여기도 이제 4하고 5하고 정의역 A가 A로 갈 건데 4하고 5하고 매치할 수 있는 게 더해서 6이 넘어야 될 거니까 1로 1하고 5 이제 4하고 5 있을 때 1하고 5 2하고 이렇게 되겠네. 2하고 5 그랬을 때 F3은 자동 결정될 거니까 할 필요 없고 여기 순서 바꿀 수 있죠. 4볼 때 1호도 있지만 5호도 있을 거니까 여기 2개 2개에서 4개 되겠네. 여기도 이제 4가지가 되겠네. 그런데 요거는 조금 마지막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가져가 버리면 2개 더해서 6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1, 2, 3 더하면 3 더하면 4, 더하면 5. 6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이건 필요 없네. 그러면 14가지. 맞나? 8, 8, 9, 여기도 14가지. 이렇게 되겠네. 지금 28가지 되겠네. 28가지. 2번 되겠네, 2번.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갑시다. 83페이지 4번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주머니 안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봉이 있다. 주머니 안에 1, 2, 3, 4, 5, 6, 7, 8, 9, 9개의 봉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봉이 있는데 4개의 봉을 동시에 꺼낼 건데 꺼낸 봉의 수를 각각 2이다라고 할 때 4개의 공을 꺼낼 건데 꺼낸 공을 ABCD라고 할 때 꺼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순서를 정해주고 있네. 만족시키는 순서상 ABCD의 개수를 구하시오. A의 순서상이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 개수를 구하시오. 숫자의 크기를 고민할 필요는 없네. 내가 뭐 예를 들어 5, 뭐 6, 8, 9 이렇게 뽑았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A에게 5로, B에게 6으로, C에게 8로, D에게 9로 갈 거니까 순열을 생각할 필요는 없네. 순서를 생각할 필요는 없네. 그러면 근데 조건이 뭐야?
가, ABC는 10의 변수이다. 가라는 조건은 ABC 곱하기 ABCD 네 개의 수를 다 곱한 건 10의 비수일 꼴이다. 10K 꼴이다. 이렇게 나왔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주는 이유가 있네. 그러면 A는 2 곱하기 5 곱하기 K의 꼴이니까 ABCD 중에서 5는 반드시 있어야겠고 여기 중에서 5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 오케이. 5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2의 배수가 하나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상관없고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 2, 3, 4, 5, 6, 7,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10이 있었다면 5가 반드시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1부터 9까지밖에 없으니까 성인수가 5가 있어야 될 거니까 5는 반드시 있어야겠네. 2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 거니까 그리고 2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도 되고 여기가 또 2의 배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2는 적어도 하나 있어야겠네. 2는 5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2는 적어도 하나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네.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좋아요. 나는 뭐야? 나는 A분의 B, C, D, I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네. 그러면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A의 배수여야 된다는 얘기네. 즉 B 곱하기 C 곱하기 A가 B, C, D의 약수라는 얘기네. A가 B, C, D의 약수이어야 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분류를 해야겠네. 그러니까 아홉 개를 다 분류해야 되나? 일단 볼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아, 6, 아, 오케이. 이게 다 분류할 필요는 없네. 왜냐면, A가 7 하려고 했는데, A가 7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 A가 7 해버리면, 7, 8, 9, 10 돼야 될 거니까, 아니, 필요 없네. 그럼 6개 분류만 하면 되겠네. 6개 분류만 하면 되는데, 좋아, 6개 분류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 해야 되나? 좋아요. 일단 안 보이면 다 해야죠. 수학은 분류니까 경우에서는. 좋아. A가 1이라는 얘기는 2, 3, 4, 5, 6, 7, 8, 9, 8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죠. 8개 중에 지금 3개를 뽑을 건데 5는 확정이지. 5는 확정이니까 이제 7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죠. 근데 7개 중에 2개를 뽑으는 경우는 총 21가지인데 7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 그런데 그 72로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2는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21가지 중에서 2가 없는 경우는 빼야죠.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2개의 배수가 2가 없는 경우 2는 적어도 있어야 되니까 2가 없는 경우는 소인수 2가 없는 1을 일단 보지 말고 4 보지 말고 8 보지 말고 6 보지 말고 3, 7, 9 i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1 뽑히고 5 뽑힐 건데 1부터 9가 중에서 1 뽑히고 5 뽑힐 건데 그럼 남은 7장에서 2장을 뽑을 건데 2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 전체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없는 그러니까 3, 7, 9를 뽑는 이제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6건의 경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21 빼기 3이니까 18까지 되겠죠. 그러면 A가 2일 때는 3, 4, 5, 6, 7, 8, 9가 될 거니까 5는 반드시 뽑힌 거고 그러면 지금 2가 뽑혔기 때문에
2는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거기다 볼 필요 없죠? 그러면 7개 중에서 2개를 그냥 뽑으면 될 것 같았는데 6개죠?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가 줄었으니까 1이 안 되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15개로 하려고 했는데 이 BCD가 항상 A에 배수해야 되죠? 아, A가 1일 때는 BCD가 A에 당연히 배수니까 어떤 걸 뽑아도 BCD가 A에 배수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A가 2일 때부터는 신경을 써야 되죠. BCD가 A에 배수해야 되니까 역시 BCD 여기가 2고 BCD니까 요 앞에 있는 1은 1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나 만족했지만 다시 BCD가 A에 배수해야 되니까 BCD에 또 적어도 하나가 2가 있어야겠네. 그럼 6개 중 2개를 뽑는 것 중에 2의 배수가 없는 4, 6, 8을 뺀 또 3, 7으로 2개를 뽑는 32를 빼줘야겠네. 됐나? 오케이. 느낌 나왔죠, 이건? 오케이, 그러면. 15 빼기 3이니까, 이거 12개가 되겠네. 아이고, 이거 미리 다 해야 되나? 잠깐만 볼게요. 일일이 해야겠네.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고 보고 있어요. 지금 6분의 BCD 집어넣으니까, 여기 지금, 6분의 1 숫자가 4개 남는 거죠?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7, 8, 9 이렇게 버리면, A, B, C 4개 중에 반드시 5의 배수는 있어야, 4개 중에 반드시 5는 있어야 되니까, 5가 없잖아. 그냥 안 된다는 얘기고. A는 5 써버리고, 그러면 B, C, D에 올 수 있는 게, B, C, D에 올 수 있는 게, 6, 7, 8, 9인데, A를 곱해가지고 5의 배수를 만들 수 없죠. 5의 배수를 만들 수 없어요. BCD는 A의 배수여야 되는데, 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 3개 녹음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A가 3일 때는 4, 5, 6, 7, 8, 9 이렇게 되나요? 3, 4, 5, 6, 7, 8, 9니까. 3하고 5는 딱 뽑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가 있어야 되죠? 항상 이거 남은 수에다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항상 이걸 적으면서 봐야 됩니다. 여기 항상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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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면서 봐야 하는 게 있다.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 해서 2는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 BCD는 5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하나는, 근데 다 적으면서 봐야 헷갈리지 않겠네. 요거. 오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여야 되고, A, B, C 4개, 적어도 하나는 이 4개 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여야 되고, 야이는 A의 배수여야 된다. 이거를 항상 신경 써야겠네. 그럼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여야 되고, B 곱하기 C 곱하기 B, C, D가 이제 A의 배수여야 되니까 3의 배수여야 되네. 3의 배수.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이고, B, C, D는 3의 배수여야 될 거니까, 오케이. 소인수, BCD에, 그러니까 이제, BCD. BCD. 위에 있는 여기에 3일 때 이 BCD에, 이 BCD에, 소인수가, 2야, 소인수가, 소인수가 이제 2하고, 이제 3이 있어야 돼. 2하고, 이제 3이 꼭 있어야 되네. 2하고 3이 꼭 있어야 되네. 그러면 2하고 3이 꼭 있는 경우는, 일단 5와 4개, 5개가 5, 6, 4, 6, 7, 8, 9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봐야 될 건데, 이 2개를 뽑는 중에서 양을 분류해 줘야겠네. 2하고 3이 소인수에 꼭 있어야 되는데, 6은 이제 2하고 3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얘기죠. 6 자체가 2하고 3이 다 있는 소수, 합성수니까, 6의 배수니까, 6이 있으면서 6, 4, 6, 7, 6, 8, 6, 9 이런 거는 무조건 되겠네. 6이 들어있는 것. 이 네 가지 일단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분류하자 이거지. 52를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사커뮤니션 1하고 사커뮤니션 2로 뽑을 건데, 이 사커뮤니션 1은 6을 반드시 포함하고 한 개를 뽑는 경우에서 6이 2하고 3의 소리들과 다 있으니까. 그래서 네 가지, 나머지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6이 없는 것, 6이 없는 거는 이제 여섯 개가 되겠지. 여섯 개 중에서 여섯 개는 4, 7 뽑는 거, 4, 8, 4, 9, 7, 8, 7, 9, 8, 9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그런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를 다 만족하는 건 야, 안 되고, 야, 이거 안 되고, 야, 이게 되죠. 어? 9가 2, 4가 2의 배수, 9가 3의 배수니까 야, 이게 안 되죠. 야, 이게 안 되죠. 야, 이게 되죠. 야, 이렇게 4, 9, 8, 9 두 가지가 있겠네. 9가 6이 없으면 9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니까 4, 9, 4, 8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 그러면 야이가 여기서 네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오케이. 그럼 10개 중에서 두 가지를 뽑는 경우가, 그래서 만족시키는 게 여섯 가지 이렇게 있겠네. 요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럼 3하고 5 뽑고 4, 6, 7, 8, 9 4, 6, 7, 8, 9에서 두 개를 뽑는데 소인수가 2하고 3이 하나씩은 꼭 있어야 돼. 아니면 10개 다 적은 다음에 만족하는 걸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 10개 다 적은 다음에 반대로 2하고 3하고 소인수가 없는 4개를 빼버리면 되겠네. 4개를 빼버리는 게 나을 수도 몰랐겠다. 2하고 3이 없는 4, 7 이런 식으로, 4, 8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빼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네. 10개 중에 2하고 3이 다 없는 게, 아, 이건 반대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10개 중에 있는데 2하고 3이 소인수가 다 없는 것을 뽑는 거. 4, 6은 있으니까 4, 7, 4, 8, 6, 7, 4, 6은 되잖아. 4, 7은 안 되지. 3이 없으니까 4, 8도 안 되지. 4, 9도 안 되잖아. 그지? 6, 7. 6, 7 안 되지. 6, 7. 왜 2의 배수는 있지만, 아, 6, 7 되네. 6, 7 되네. 6, 7이. 요거는, 요거렇게 둬야겠다.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 선생님 잠깐 여기, 여기서 좀 할게. 요거는 그러지 말고, 아까 처음에 그거 하는 것처럼 선생님 좀, 16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10개를 다 적을 거잖아. 4, 6. 이런 식으로 해서 4, 7 한번 해볼게. 4, 6, 4, 7, 4, 8.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를 푼 거고, 4, 6, 4, 7, 4, 8, 4, 6, 4, 7, 4, 8, 4, 9. 이런 식으로 6, 7, 6, 8, 6, 9, 7, 8, 7, 9, 8, 9.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은 이제 여기 6 있으니까 상관없고, 라인은 2 곱하기 2 곱하기잖아. 이렇게 2하고 3이 다 없잖아. 그럼 야이 안 되고, 그리고 야이도 3이 없어서 안 되고, 야이는 2하고 3이 다 있으니까 되고, 야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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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는 3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야이 2가 없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10개 중에 4개를 빼는 게 낫겠다. 어떻게든 되게요. 어쨌든. 어떻게든 편하실 대로 하세요. 괜히 요거에 뽑고 또 꽂혀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면 지금 18, 18개, 12개, 6개. 아, 이거 안 했네요, 지금. 36개. 요거 보여요. A가 4일 때는. 그러면 4, 나머지 수가 5, 6, 7, 8, 9죠. 4니까 이제 B, C, D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적어도 하나는 2에 배수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볼 필요 없고, B, C, D가 4에 매수해야겠네. B, C, B, 5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확실한 거고, B, C, D 중에 8의 매수, 4의 매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B, C, D는 A의 매수니까. 그러면 8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6, 7, 9 중에 8이 있어야 약간 될 거니까. 그러면 4도 있어야 되고, 5도 있어야 되고, 8도 있어야 되니까. 6, 7, 9. 나중에 하나를 뽑는 3 컴비네이션 1하고 되겠네.
여기 세 개 되겠네, 세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 더하면 32개 되겠네, 32개. 32개 되겠네. 오케이. 아, 이것도 뭐 생각보다 이거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잘하면 되겠네, 분류. 선생님은 조금,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작은 분류만 해보면 좀 침착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틀리더라도 분류하는 힘을 키우라는 내용이네. 자, 분류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1학년 마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영상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요. 카페 한잔 마시면서 1학년 마저 끝내. 내용 잠깐 한 1, 2, 3분 정도 다시 또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